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들이 이번엔 초대형 투자은행의 등장으로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초대형 투자은행도 이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주 수입원인 개인 신용대출 축소가 우려된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출범한 초대형 IB가 중소기업 자금 공급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개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개인대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상위 5대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대출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늘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25조 2,35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데 이어 단기금융업 허가를 고려 중입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발행을 할수 있음은 물론 할인과 매매, 중개, 인수, 보증 등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나서면 저축은행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초대형 IB의 발행 어음을 통한 조달 금리는 연 1.8%에 불과해 시중 은행과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수익성 악화 위기를 타개하려던 저축은행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